초안면에 이로가든에 왔습니다. 가평에서 아침에 점심때쯤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빈둥빈둥 대다가 여기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초안면에 그런 공간이 있나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전혀 모르던 오솔길을 지나서 트인 풍경을 보는 멋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나무가 이렇게 예쁜 나무인데 제가 화분에 있는 나무인데 뽑아다 심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2021년도 2021년도 올해의 정원상도 받으셨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는 현재 코로나 비대면 강의 중이시라 현재 인터넷 강의 중이시라 만날 수는 없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답니다. 서울시의 조경 관련된 공직에 아마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이렇게 예쁜 공간을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8년 정도 되셨답니다. 통을 갖다가 놓으면 좋구나. 오시게 되면 구경하는 값으로 차 한 잔은 주문을 하셔야 예의랍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 용품도 파시는 거네요? 용품. 아, 목공 작업이요? 아니, 어떻게 목공 험한 일을 선생님이 하시고 꽃을 남자 선생님이 가꾸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공 작업은 선생님이 하시는구나.
여기 남자분께서는 꽃을 가꾸시고, 여기 여 사장님께서는 나무 작업을 하신답니다. 나무, 의자, 도마, 나무와 관련된 인테리어는 전부 하고, 아마 하여튼 두 분이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 봅니다. 뭐를 심어놓으셨구나. 남편은 꽃을 가꾸고, 아내는 목공 일을 하고. 최적화되어 있으신 분이네. 최적화, 전원 생활에 최적화되어 계신 두 분이시구나. 빨간 장미를 원했는데, 제가 엊그제 강릉에서 사온 거는 분홍 장미가 돼버려서. 해바라기가 벌써 쭉쭉 올라왔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먼 산이 바라다 보이는 예쁜 정원입니다. 저렇게 눈앞에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이 하나 있으면 어마어마한 풍경을 끌어안고 있는 땅입니다. 아, 선생님, 이게 지금 안개나무라고요? 그 저희 화분에 있는 걸 오늘 가서 당장 옮겨 심어야 되겠네. 그 수분이. 많이 커요. 그래, 저도 저희 게또 몸통이 저 정도가 되는데 화분 이만한 거에 항아리 화분에다가 심어 놓은 걸 누구한테 얻었어요. 근데 이게 다 말라버렸어요. 안개나무. 이게 잎이 필 때부터 그냥 빨갛게 잎사귀가 원래 이렇게 1년 내내 이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을에는 또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나무에만 관심, 저기, 목공에만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 꽃도 관심 있는데 예. 정확하게 이름을 들어도 잘 예. 아, 저쪽에 보니까 금주의 꽃이라고 횟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금주의 꽃한 송이를 올려놓으셨네요. 이건 뭐지? 엘더베리라고 저쪽에 예. 여기 엘더베리? 하얀 꽃이 이렇게 예. 쭉 올라와 있는 봤어요. 베리 중에 예. 선생님께서 그림도 그려놓으시고. 저희 따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려놓고 가요. 아, 그래요? 네. 잘할 거예요.